백조의 호수네. 우와. 야. 우와. 더 주저앉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내려가야 될 것 같아. 시작이라서. 어, 아니, 아니. 오, 내려간다, 내려간다. 아, 귀여워. 가고 있어. 가봐요. 가고 있어. 가봐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네, 아니, 좋아. 오, 오. 야, 이거. 아, 이거 그냥 해내는구나. 정말 무서운 거예요. 대박이야. 대박이야. 무대에서. 그러니까. 야, 어. 드라마 살인자 이응 난감에서 최우식 조종하고 손석구 골탕 먹이던 찐 히어로. 오늘 라스에서도 계획이 A부터 Z까지 다 있다는 야망 가득한 난감한 히어로 김요한. 네, 어서 오세요. 와. 인생 첫 예능 출연인 김요한 씨. 자기소개 좀 부탁할게요. 아,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엠플릭스 11개국 시청시간 1위, TV쇼 세계 4위 살인자 오난감에 나온 이제 노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오늘 라스 출연에 네. 탑스타의 입김이 작용했다고요? 아, 네. 탑스타이기 전에 이제 저랑 친한 형들이죠. 네. 이제 뭐 처음에 이제 석구 형,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아, 네. 석구 형, 석구 형. 이제. 석구 석구 무조건 언급이 되는 사람이에요. 아, 네. 좋아. 아, 제가 그 회사가 없었어가지고, 네, 그래서 뭐 이제 전화해서 이렇게 나가도 되겠냐. 사실은 배우로서 제가 알려지지 않았으니까 뭔가 시청자들이 저를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거를 연기로 이렇게 좀 보여드리는 게 맞는 건가? 아니면 이런 예능에 나와서 저의 본 모습을 또 알리는 게 맞는 건가에 이제 시청자들 그런 고민 많이 해요. 고민하죠. 네, 그 방향성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석구 형이 나가도 괜찮다고 네 그렇게 해서 뭐 이번 기회에 이제 너를 조금 알려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형님은 안 나오셨더라고요. 여기. 그 얼굴은 많이 들어왔어요. 저 방송 중에 그분 얼굴 많이 우리 받았었어요. 다섯 MC처럼 계셨어가지고. 손석구 공유 바로 나. 누구라도 제발 와주세요. 손석구 씨 때문에. 손석구 씨에게 추앙받은 손석구 씨의 멘토링을 그 손석구 씨. 손석구 씨. 손석구 그 배우님으로. 손석구 씨. 손석구 씨가. 그리고 또 김우빈 형님이랑 저랑 또 친한데 또 전화했는데 뭐 조금 이따 전화 주시겠다 하더니 국제전화로 걸려와가지고 그 스케줄 때문에 두바이에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나가도 괜찮을 것 같다. 네. 지금 딱 시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우리 요한 씨는 지금 소속사는 없고 이제 혼자 활동하시는. 아, 네. 최근에 계약을 하나 해. 오! 어, 다행이네. 아, 예, 예. 김요한 씨가 알고 보면 손석구 씨의 연기 열정 피해자라고 하셨다던데. 아, 제가 극 중에서 그 석구 형한테 제가 맞는 장면이 있어요. 있어요. 네, 처음에 이제 두부로 이제 맞는 건데 두부로 맞는 것까지는 이제 합의가 됐어요. 근데 갑자기 제 머리통을 갈기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약속 없이 약속 없이. 네, 약속이 없었어요. 근데 너무 아파가지고 막 욕을 했어요. 야! 이러면서 그러고 계속 저를 발로 차고 밟으려고 해서 제가 도망갔어요. 그건 진짜 애드립이었어요. 진짜 애드립. 아파서 도망간 거야. 네. 아니 매번 이런 식으로 증거도 없이 잡혀지고 수사하니까 매번 놓치는 거 아니에요? 증거를 숨겼다 증거도 아니야 이 개새끼야. 뒤에 이제 석구 형이 제가 양덕이다 보니까 피규어를 많이 모아놨는데 그걸 피규어를 저한테 던지는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되게 비싼 피규어도 있다고 제가 들었었어요. 근데 그거를 막 던지니까 박살이 나잖아요. 박살도 나고 또 너무 아파요. 막 이렇게 했죠. 근데 뭐 후일 다행이지만 알고 보니까 되게 비싼 거는 그 장에 있었던 거예요. 뭐, 예. 아, 있었던 거, 그거는 괜찮았던 거였고, 아마 석구 형이니까 괜찮았지, 저였으면 아마 좀. 네. 좋은 장면이 나왔네요. 네. 네. 어쨌든 그런 리얼함이 더 좋아서 오히려 감사했어요. 그냥 막 미안해서 살살 때리는 것보다 저는 한 번에 세게 때려달라라고 말을 하는 편인데, 들어와서 오히려 더 뭐 리얼하게 잘 나왔던 게 아닌가. 진짜 정말. 또 웃긴 거는 또.
뭐가 웃겨? 아, 웃긴 건 아니고. 같이 웃으면 안 돼요? 아, 예, 같이 한번 웃어봅시다. 네네. 네. 같이 한번 웃어봐요. 아, 예. 아, 얘기하시기 전에 너무 아, 예. 재밌어하셔서. 아, 그 제가 그 역할이 이제 서양 쪽에 있는 그런 오타쿠를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 특유의 막 그런 억양 같은 거를 감독님께서 좀 주문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고저 없는 그냥 높낮이 없는 그런 억양이라든지 아니면 발음도 약간 새는 발음도 해달라고 하셔서 아 그럼 뭐 그것도 일부러 발음 새는 것도 네, 다 계산해서 네, 네. 이 앞사건들을 봤을 때는 뭐 칼을 사용하기보다는 둔기 같은 걸 사용했는데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가스 폭발 맞죠. 그 뒤에 후일담으로 이제 감독님께서 얘기하신 말씀이 후일담. 이제 그런 새는 시옷 발음 새는 거는 이제 송강호 선배님이 와도 요한 씨를 못 이긴다. 야, 그 발음 야. 측면에서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그냥 진짜 잘한다 정말. 왜냐면 그냥 그 사람 같아 맞아. 보여서. 생활 연기가 너무 좋아. 아, 네, 네. 제가 추구하는 진짜. 연기 방향성이 그런 방향성이라서. 네. 무슨 인터뷰야? 맞아요. 날거의 느낌이 있어요. 예, 보시면. 예. 철학 있는 형. 마선호 느낌 많이 나지. 제가 적극적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아, 네. 마선호 느낌 많이 나게 안아주고 싶어. 마선호. 넷플릭스 드라마로 전 세계 팬들에게 눈도장을 찍은 우리 김요한 씨. 요즘 좀 인기 실감하시죠? 네. 제가 지하철이랑 버스를 많이 타고 다니는데 이제 재밌는 사건이 한번 있었는데. 네. 재밌는 거 봐. 예. 재밌는 거 봐요. 표정이. 기대되네. 여기서 이제 밤 11시 반 한 12시 이쯤에 이제 지하철을 탔어요. 제 옆자리가 비었었는데 앞에 계신 어떤 팬분이 오셔가지고 옆에 딱 앉으신 거예요. 그 알아보고 달려오는 그 호흡부터 아 이미 아셨구나. 그래서 네. 안 해. 네. 네. 그 이제 알거든요. 이제 그 동공만 보면 알아. 아, 죽으면 그 맞아. 아니 그게 달라. 이거 그냥 지나가는 동공이랑 그렇지. 이 검은자가 이렇게 싹 커지는 그 느낌이 있어요. 있어. 그럼 아 100%다 완전 다를까 이제 오셔가지고 아 뭐 잘 봤습니다 사진 찍어달라 해서 사진 찍어드리는데 알고 보니까 옆에 커플분이 계셨는데 그분도 알아보시고 드라마를 또 보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저희도 찍어달라 해서 찍어주는데 그 지하철 한 칸이 이미 다 알아보신 거예요. 팬미팅이네. 네, 그래서 일단 찍어드렸어요. 근데 그 찍고 나서 아 뭐 어떻게 잘 봤습니다 그렇게 몇 마디 나누면 사실 할 말은 없거든요. 맞아. 근데 여기도 있고 여기도 한 팀 있고 막 여기서 다 웅성대고 있는데 좀 미치겠는 거예요. 내릴 순 없고 원래는 딱 그 자리를 딱 떠나야 되는 거예요. 아 저는 그럴 순 없었어요. 왜냐면 집 가야 되니까. 가야 되니까. 네. 집 가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제가 거의 진행을 했어요. 거기서 MC처럼 이렇게 있다가 아 어디 사세요? 뭐 천호동 사신 여기도 천호동 사신 아 두 분 인사하시라고. 아이고. 네, 알고 지내시라고. 아 인사하시라고. 너무 좋은 이벤트였는데. 아, 예. 행복한 나날을 네. 네. 잘 보내고 있네. 맞아. 아니 심지어 연예인의 연예인으로 등극했다고. 아 이제 요새 좀 주목을 받다 보니까 그 선배님들이 따로 연락도 오시더라고요. 김희철 아, 선배님께서 네, 잘 봤어요. 동네 형처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김희애 선배님께서 네, 처음에 이렇게 아, 잘 봤습니다, 요한 씨. 뭐 이렇게 응원하는 저는 전혀 인연이 없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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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칭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근데 보니까 맞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최근에 네. 영화 시사회를 하나 갔다 왔는데 예, 예, 예. 거기 그 디프리 현장에 갔는데 거기 김희애 선배님 매니저분이 오신 거예요. 전 몰랐는데 말씀하신 거예요. 원래는 그런 말씀을 전혀 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런데 이제 막 되게 고민하다가 지우다 쓰다 다 보내신 거라고.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또 영상 편지 하나 또 바로 휴대폰으로 이렇게 찍어줘가지고 메시지가 좋네요. 아, 예. 네, 우리 항상 사랑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특급 칭찬이야. 혼자 오난감에서 다른 형들의 사랑도 듬뿍 받았다고요. 아, 네, 제가 형들의 사랑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네, 아주 네, 너무 귀여우셔. 아, 네. 생각만 해도 좋나 봐요, 막. 네. 네. 재밌는 얘기. 아, 재밌는 얘기입니다. 재밌어? 중요한 건 재밌는 얘기입니다. 오, 재밌는 거. 네. 오케이. 제가 기대해요. 그 막내고 신이다 보니까 우식이 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연기적으로 힘들 때 먼저 와서 얘기도 해주시고 친형처럼 대해주시고 무엇보다 이제 제가 소속사가 이제 없었어가지고 소속사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막 직접 종이랑 펜까지 가지고 오셔가지고 막 그려주시면서 이런 게 좋고 뭐 이렇게 해서 막 마인드맵처럼 동그라미로 막 이렇게 그렇게 해주셨었고 또 희준 선배님은 분량이 후반에 있어서 맞아요. 네 근데 먼저 전화
엄마가 오셔가지고 밥 먹자고. 그래서 밥을 사주셨어요. 맛있는 밥도 사주시고 카페를 가서 대사를 한번 맞춰보자고. 그래서 막 먼저 막 질문해주시고 그리고 그 카페 지하에 지하실처럼 그 창고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연기를 맞춰보자고. 네네 먼저 한번 맞춰보죠. 사실은 촬영장을 가도 사실은 처음 이렇게 연기를 호흡을 맞춰본 게 사실은 신인 입장에서 되게 좀 고민이거나 그런데 한번 앉아서 해보자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 너무 감사했고 감동이었습니다. 근데 얼굴이 저기 초동 아니야? 맞아. 아, 네. 아 제가 94년생. 그 나이가 꽤 있어서 지금 31살. 더 30살. 네. 10대로도 보여요. 10대. 아 이거 챙겨주고 싶은 얼굴이야. 아 네. 감사합니다. 가사 탈라도 한 입 이렇게 주워주고 싶은 그런 얼굴입니다. 예. 아 그리고 한 분 더 있는 게 이제 군검사 도베르만이라는 작품을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안보현 형님이 계셨는데 어떤 촬영 장소를 갔는데 안성에 있는 어디 산 중턱에 있는 세트장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밥을 못 먹을 수도 있겠다 해서 제가 도시락을 싸갔어요. 막 볶음밥이랑 해가지고 이렇게 싸갔고 근데 대기실이 제 옆에가 이제 보현이 형 방이었는데 되게 왁자지껄하고 막 이렇게 스태프들이 있으니까 근데 저는 혼자서 거기 안에서 이렇게 먹는데 조금 초라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용기 내서 옆 방에 이제 문 두들긴 다음에 제가 도시락 싸왔는데 같이 먹어도 되냐고 친구한테 변죽이 좋네 변죽이 좋네 변죽이 좋아 해서 제가 먼저 이렇게 하니까 언능 들어오라고 그래서 예쁘지. 거기 진짜 아직도 기억나는 게 되게 맛있는 피자 두 판이 이렇게 진짜 막 토핑 맞았네 맛있는 게 네, 토핑 있다만한 거 이렇게 막 두 판 이게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눈치 보면서 하나 먹어도 되냐니까 너 그거 먹지 말고 피자 먹으라고 그래서 막 배 터지게 먹고 막 얘기하고 저 또 처음 보자마자 얘기했던 게 아, 너 되게 그리기 쉽게 생겼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려줬어요 캐리커처 그림을 그려주셔서 그림이랑 편지로 이렇게 써주셔서 또 보자고. 야 진짜 착해 착해. 이제 뭐 톱스타들하고 친하네. 형 보석함이 있네 형 보석함. 아 네. 사실 저 같은 작품 한다고 다 친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내가 보니까 선배들이 많이 챙기는 게 워낙 착하고 순수하고 그러니까. 근데 나 옛날 그 국진 형도 옆에 있어가지고 붕어빵에 나오는 누군가의 아들인 것 같은. 그래서 여기서 다 듣게 돼요. 이거 저거 열심히 하나 봐. 뭐 발레를 배워요? 네, 발레를 연기 때문에 이제 배우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그냥 취미로. 네, 취미로 배우고 그다음에 뭐 노래도 배우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트럼펫 연주도 좀 배우고. 아니 여기가 빵빵하니 잘 보게 생겼어. 진짜로. 네, 뭐 그래서 뭐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발레 한 지는 얼마나 됐어요? 발레 한 지 제가 사실은 1년이 좀 넘었는데 1년이 넘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 가는데 막 많이 못 간 적도 있고 아니, 그래서 아니야, 그래도 1년 배웠어요. 네. 일주일에 한 번인데 네. 발레 한번 좀 보여주세요. 네. 야. 네. 아이고. 아이고 정말 저기 그 유치원 재롱잔치 온 부모의 마음으로 아까부터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머나. 백조의 옷이네. 우와. 야. 우와. 더 주저앉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내려가야 될 것 같아. 시작이라서. 내려간다. 아, 귀여워. 계속하네. 아, 이거 기본 영상인가? 계속 안 보이세요? 계속 보고 계세요? 아, 지금 화면으로 보고 있어요. 계속하면 되지? 네네네. 지금까지 들어왔는데? 많이 안 나갔나 보다. 점점 나왔다. 이게 음악은 하이라이트로 가는데 왜 감정이 가고 있어요? 아니 이게 지금 실수가 안 맞아 가봐! 손 잡다! 올라간다! 왔다! 한번 조심해요 지금 꺼져! 꺼져!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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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좋아! 야! 춤추네! 개인폰으로 찍을 뻔!
이렇게 무언가를 집중해서 내가 본 일이 있나 싶을 정도로. 진짜 왜 그 손석구라든지 대단한 스타들이 요한 씨한테 빠졌는지. 지금 다 홀릭이에요. 맞아, 맞아. 죄송합니다. 진짜. 뭐, 내가 오늘 물론 이 문을 나가면 기억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긴 진심이야. 괜찮습니다. 네. 네. 나 그 장담은 못해. 네. 네. 그렇지만 어쨌든 여기서만큼 내가 최장이어서 네. 네. 재능은 못 숨기겠죠. 네. 재능은 그렇지. 못 이기겠네요. 아, 이 한 방을 이길 수가 없네요.